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두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병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하나의 현상, 이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병은 이제 진단을 내리는 방법을 알면 어떤 상태인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통 진단을 내릴 때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을 봅니다. 이제 기억력, 언어 능력, 신호관 능력, 그다음 전두엽 기능, 이상 행동 증상. 요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기억력을 포함해서 세 가지 이상의 영역이 망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많은 사람이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데요.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뇌가 과부하되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망증의 경우 주변에서 힌트를 주면 스스로 기억해내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큰 차이는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세한 거를 잘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데 치매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또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보는 방법 중에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순간 기억을 잘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갑자기 좀 힌트를 준다든지 귀뜸을 해주면 이제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되고 금방 떠오르게 되는데 치매 환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치매는 그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치매는 퇴행성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 치매로 전체 치매의 72%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타 치매의 경우 원인을 치료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다른 치매의 경우 완치가 어려우며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서 우리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어떤 제거 효소에 의해서 깨끗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제거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제거 효소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되면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나타납니다. 65세 미만 환자에게 발병하는 젊은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치매는 가족력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뇌혈관 질환이나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를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축두엽이 망가지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기억장애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 능력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망가지기 때문에 길찾기 장애, 뭐 어디 지하철 같은 데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말기가 되면 전두엽이 망가지는데 이제 전두엽은 어떤 이상행동이나 어떤 걸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망가지기 때문에 뭐 화를 만든다든지 의처증이라든지 뭐 의심하는 증상, 뭐 돈에 집착하는 증상 이런 이상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치매를 의심해야 하는 자가진단 문항입니다. 첫째, 기억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둘째, 집, 일, 여가에서 익숙하던 일이 어렵다. 셋째,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시간과 장소에 혼동을 느낀다. 다섯째,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여섯째, 시각적인 이미지와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 일곱째, 판단력이 떨어진다. 여덟째, 기분과 성격이 변한다. 아홉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잘 찾지 못한다. 열째,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만약 최근 위 항목 중 두 개 이상 해당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치매는 이제 아밀로이드가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면 뇌에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요. 이 아세틸콜린이 하는 게 이제 기억력이나 이상 행동 같은 거를 컨트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치매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제는 이런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라는 걸 쓰는 건데 많은 이제 임상에서 이런 약제를 썼더니 이상행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NMDA 리셉터 수용체라고 하는 이 기량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메만틴이라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이상행동을 조절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인지 기능이 남아 있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하지만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간병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밝혀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비타민 E라든지 베타카로틴 또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등의 이런 항산화 비타민 등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발표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생선, 이런 오메가3라든지 뭐 지방산, 과일, 채소 등 이런 식이 같은 것들도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빵, 과자 등 달달한 디저트, 소주, 맥주, 양주 등의 알코올, 소시지, 햄 등 가공육,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만약 평소 자주 즐겨 먹었다면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섭취량을 줄이고 점차 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이런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그런 이제 주사제,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약제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여했는데도 다 실패를 했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아두카누맘이라고 하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주사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될 예정인데 이제 이 주사제가 들어오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치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효과가 날지 얼마나 좋아질지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더 높나요? 예, 반드시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우리가 이제 혈관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귓볼에 이제 주름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혈관성 위험인자들이 있으면 이제 치매 쪽으로도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혈관성 위험인자가 많이 동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를 잘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꼭 이제 치매가 혈관성 치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나 다른 파킨슨 동반된 치매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이 높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우울증은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이고 한 20에서 30% 정도 동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우울증이 알츠하이머병에 동반되는 증상 이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울증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치매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가성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울증만 조절해도 치매를 오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울증이 알츠하이머의 동반 증상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우울증이 노인 환자한테 발생을 하면 이게 치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있어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매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인 효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픈 부모를 좀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자식의 도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은 환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이런 간병이라든지 보호자분들이 정말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고 고통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많은 요양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요양원을 꺼리지 말고 이제 직접 간병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힘들기보다는 이런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런 요양시설에서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병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치매 환자들이 이제 좋은 그 치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